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가져다 대면 6만 원? 잠깐만요. 네, 이제는 4만 원이군요. 어쨌든 이만큼의 돈을 주는 괴상한 기가 한국에 사육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기계인데요. 이야,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수상쩍게 생겼죠? 사실 이 기계는 사람들의 홍채를 스캔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기계 앞에서 홍채를 스캔하면 앞서 말한 몇만 원어치의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단지 홍채를 스캔만 했는데 돈을 준다? 혹시 사람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는 걸까요?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홍채 이미지 자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아, 그래도 뭔가 수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기묘한 건 이 수상적인 홍채 스캔 기계를 만든 회사와 스캔을 마친 뒤 주어지는 코인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시스템 전체를 만든 사람 중 한 명이 무려 챗GPT를 만든 샘 알트먼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요? 답을 말하기 전에 일단 가장 흥미로운 파트, 이걸로 대체 어떻게 코인을 받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기계의 이름은 오브라고 하고요. 이 기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코인의 이름은 월드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받기 위해선 월드앱이라는 걸 휴대폰에 깐 뒤 오브가 설치된 장소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앱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오브가 있는 장소는 딱 세 곳밖에 없었는데요.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보니 정말 평범해 보이는 카페 한쪽 구석에 보이세요? 이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계자를 모시고 오브의 홍채 정보를 입력한 뒤 코인을 받는 프로세스를 지원해 보았는데요. 과정은 정말 수상적도로 간단했습니다. 오퍼레이터라 불리는 이 기계 관리자가 오브를 활성화하면 사용자는 앱의 안내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는 체크하고 선택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선택한 뒤 휴대폰에 생성된 QR코드를 오브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 뒤 가만히 기계를 쳐다보기만 하면 우와, 보이세요? 단 수십 초 만에 홍채를 비롯한 생채 데이터 스캔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스캔을 마치면 사용자의 월드 앱에는 25개의 월드 코인이 들어오게 되고요. 사용자는 이걸 가상화폐 거래소에 옮겨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세가 떨어져서 대략 4만 원어치 정도의 코인을 받는 셈이군요. 오퍼레이터에 따르면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카페에서 오브의 홍채를 스캔하고 코인을 받아간 사람은 대략 420여 명 정도. 이 중엔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 60대 이후이신 분들이 그래도 한 30%, 25% 이상?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홍채 스캔이 모든 사람에게 잘 작동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제 두 눈이 다 인증이 돼야 돼서 한쪽 눈이 의안이신 경우에는 안 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눈에 렌즈를 끼고 있거나 렌즈 삽입 수술을 받았거나 백내장 수술 등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홍채 스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촬영 당시에 렌즈를 끼고 있어서 제대로 스캔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만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오브라고 하는 하드웨어 자체는 정말 수상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대단히 높은 스펙과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 오브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구체 형태에 별다를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쪽 검은 뚜껑 쪽 정확히는 적외선이 투과되는 광학 필터 부분을 특수 카메라로 촬영하면 보이세요? 뭔가 부품이 엄청나게 많죠. 실제로 공개된 이 오브의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의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분 말씀드리자면 여기 앞쪽에 카메라만 5개가 달렸죠. 오브는 위쪽에 거대한 메인 카메라와 아래쪽 가시광 카메라 플러스 3D TOF 카메라 플러스 적외선 카메라 플러스 열화선 카메라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냥 홍채만 인식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달렸냐고요. 누군가 사기를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손쉽게 생각해봐도 이게 홍채 정보만 인식한다면 두 사람이 얼굴을 반쪽씩 가져다가 새로운 홍채로 인식되게 한 뒤 월드 아이디를 만들어서 월드 코인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이를 막기에 각종 카메라를 이용해 홍채뿐 아니라 얼굴 이미지 전체를 확인하면서 오브 앞에 존재가 진짜 한 명의 인간인지를 판별한다고 합니다. 조금은 징그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적출된 안구를 사용하거나 시신을 사용하는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오브에 달린 여러 카메라와 센서가 대상자의 생김새, 온도, 심박수 등까지도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닌 게 메인 카메라 파트 내부에는 저도 실물 적용 사례로는 정말 처음 보는 액체 렌즈라는 게 쓰였답니다. 이게 뭐냐?
보통 우리가 렌즈 하면 내부에 여러 겹의 유리들이 탑재되어 있고 이게 움직이면서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액체 렌즈 내부에는 문자 그대로 특수한 액체가 채워져 있고 그 액체의 두께에 따라서 초점이 조절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냐? 일단 초점을 잡는 속도를 1초 이내, 즉 밀리초 단위로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채 이미지를 아주 선명하게 획득하는 게 가능해요. 원래 홍채가 포함된 안구라는 신체 기관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정확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액체 렌즈가 적용된 이 오브는 비교적 원거리에서 측정을 시작해도 끊임없이 사용자의 홍채를 수적하며 밀리초 단위로 초점을 맞춰 그 정지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어요. 오브 앞 사용자가 눈을 가까이 가져다 댈 필요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곧바로 홍채 스캔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요소입니다. 사실 이렇게 액체 렌즈를 이용해서 인간의 홍채를 스캔한다는 건 대단히 최근에 나온 개념이라 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저조차도 이런 시기의 스캔 장비는 진짜 실물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샘 알트먼은 왜 이토록 고성능의 생체 데이터 스캔 장비를 개발한 걸까요? 그는 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로봇이 아닙니다. 인터넷 하시면 한 번씩 봤던 문구죠. 이런 문구가 뜨는 이유는 디지털 세계의 봇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모방 또는 대체하도록 설계된 이 봇이라는 존재는 정해진 문구를 쓰거나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긁어오는 작업을 수행하죠. 특히 이 봇들 중 일부는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봇을 성가시하는 사람들은 이를 막기 위해 네가 로봇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어장치를 걸어뒀습니다. 뭐 특정 글자를 입력하라던가 아니면 뭐 길가에서 여러가지 신호를 찾으라던가 등등요. 인간이면 할 수 있지만 로봇이면 할 수 없는 테스트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테스트가 점차 무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챗GPT 같은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로 인간의 지성을 갖춘 것처럼 행동하는 봇들이 점차 인터넷 세계에 퍼지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최신의 인공지능은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주어진 이미지의 맥락과 뜻을 이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로봇도 신호등이니 횡단보도니 하는 거는 다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이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디지털 세계에서 인간과 봇의 구분이 갈수록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댓글 부대와 같은 자동글 생성 AI가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으며 최근엔 목소리까지 따라하는 AI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당장 방금 멘트도 제가 읽은 게 아닌 AI가 읽은 거였거든요. 얼마나 구분이 어려워졌는지 느껴지시죠? 그럼 이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월드코인 측은 디지털 세계에서 일종의 인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인격 증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브입니다. 생각해보면 로봇이 아닌 인간만이 보유할 수 있는 데이터는 오직 생체 데이터 뿐이에요. 고로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존재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그 존재가 생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쯤에서 앞서 오브를 이용해 월드코인이라는 걸 받을 때 이용했던 월드 앱을 다시금 살펴보면 홍채 인증을 마친 사람은 월드 아이디라는 기능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브를 이용해 사람임이 증명됐음이라는 문구 보이시죠? 따라서 디지털 세계에서 월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존재, 즉 홍채를 가지고 있음을 인증받은 존재는 인간임이 증명된 일종의 인간 자격 증명서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홍채의 경우 각 개인별로 그 생김새가 너무 다르잖아요. 오브에 한번 월드 아이디를 등록해 두면 남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신분증도 획득하게 되는 거죠. 특히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 지어질 수 있는 지문과 달리 홍채는 일생에 걸쳐 큰 손상을 입기 어려운 신체 부위인 만큼 오브에서 스캔된 홍채 데이터를 통한 인격 증명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인간성 인증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 월드코인 측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앞으로 이런 기능이 보편화된다면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마치 구글이나 애플이나 카카오 아이디에 연동해 로그인하듯 이 월드 아이디와 연동한 접속 등이 이루어질 것도 매우 쉽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선 월드 아이디 인증자만큼은 적어도 봇이 아닌 확실한 인간이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이런 사이트는 봇이 진입할 수 없는 클린한 디지털 세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젠 이 문제가 남습니다. 다 좋은데 왜 하필 여기에 코인이 결합되는 걸까요? 급격히 발전한 인공지능을 보면 을에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1년을 끝났어. 내 직업은 다 끝장이로구나.
인공지능이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걸 넘어 현실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리란 우울한 전망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챗GPT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샘 알트만 역시 이 의견에 동조하며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기본 소득 시스템을 주장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인간의 지적, 육체적 노동 없이도 사회적 부가 창출될 것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이때는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 소득을 받아 생활하게 될 거란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모든 인간은 먹고 살 걱정 없이 더 창조적인 활동에 전념이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사회적 진보가 도래하려는 것이 샘 알트먼의 주장입니다. 만 여기엔 기술적인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일정 금액의 제어를 나눠줄 정도로 정교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정말 드물다는 겁니다. 행정부가 국민 개인 각자 모두에게 개별 주민 등록 번호를 발급하고 지문을 수집하며 신분증에 얼굴 사진까지 넣어 이를 디지털로 관리하는 우리나라 시스템은 네,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시스템이니까요. 잘 사는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들의 국민의 수가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중복해서 받거나 못 받는 사람 없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어를 나눠준다? 어떤 수를 써도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월드 아이디에 기반한 월드 코인의 시스템은 꽤나 매력적인 기술적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된 월드 코인을 중복됨도 모자름도 없이 홍채가 달린 인간 개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와 그들에게 부여할 신분증과 함께 그들에게 재화를 나눠줄 시스템 모두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알트먼은 이 셋이 결합된 시스템을 개발했다. 겁니다. 실제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드코인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신분증명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한 지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오브를 가져다 두고 월드 아이디와 월드코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선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이야기는 사용자가 홍채 스캔을 허용했을 때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문제는 홍채 같은 생체 기반 데이터는 눈을 갈아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해킹이 되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해킹에도 바꿀 수 없는 비밀번호, 그게 심지어 내 눈알과 관련된 정보다 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수단에 굉장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오브에 홍채를 스캔하고 받는 25개 월드코인이 일종의 홍채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이 느낌은 사실일까? 월드코인 측에선 홍채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가로 월드코인을 주는 것이 아니며 홍채 데이터가 해킹될 일도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오브에서 스캔된 홍채와 얼굴 이미지는 그 이미지 채로, 그 이미지 파일 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코드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특히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홍채 이미지가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오브 내에서 코드값, 해시값으로 변환되고 이 홍채 이미지는 삭제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생길 확률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시값만으로는 완전히 홍채 이미지로 복구할 수 없는 데다 이후 월드 아이디를 사용할 때면 이렇게 생성된 해시값조차 노출하지 않은 채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채 데이터와 관련된 노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월드코인 측의 주장이죠. 참고로 이런 형태의 정보 교환 방식, 즉 비밀 자체, 홍채 정보 자체는 노출하지 않은 채로 비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는 기술을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데 암호화의 측면에서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자랑하는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오브의 보안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브의 설계도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파트가 하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브에는 SSD,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 장치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 SSD 안에는 특정 사람들의 홍채나 얼굴 사진 같은 생체 데이터 관련 이미지가 암호화돼 저장된다고 하죠. 잠깐만, 아까 홍채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고요. 앞선 월드 아이디 생성 과정에서 선택사항 항목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한 특정 사람은 이 선택사항에 동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면 자신의 얼굴과 홍채 이미지가 오브에 저장되고 추후 이 데이터는 월드코인 측의 미래 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대요.
바로 이 지점이 이 오브와 월드코인이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코인 받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저거 보여드렸을 때 저 선택사항의 문구가 정확히 이런 뜻인지 알고 있었나요? 현재 월드코인과 오브는 해외 여러 국가, 특히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에서 꽤나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는 한 달 수입이 10달러를 넘지 못하는 극빈층이 넘쳐나요. 이들은 바라보기만 해도 몇 개월치 월급이 나온다는 이 신기한 기계를 마다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암호화폐니, 인공지능과 인격증명이니, 공채와 생체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꽤나 낯선 개념이죠.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선택 항목의 동의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얻은 동의는 정말 동의일까요? 무엇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 상대방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의 동의가 정말 동의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최빈국의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윤리적 비난에서 월드코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오브와 월드아이디가 기반한 월드코인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이 오브라고 하는 기계에 매여 있다는 점입니다. 오브가 인정하면 인격증명이 되고, 오브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격증명이 안 되며, 인증을 받으려면 오브가 활성화된 장소에 가야 돼요. 이러면 오브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으며 오브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엄청난 파워를 지니게 됩니다. 월드아이디가 활성화된 미래, 오브를 통제하는 이들이 악의를 품고 접근을 막거나 오브 사용의 대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여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네, 한 회사가 오브를 접종할 수 없게끔 제작 방식을 공개하고 누구나 오브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월드코인 측에서는 오브의 제작을 오픈소스화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브의 제작 방식을 공개하면 오브의 해킹 장치를 신거나 가짜 오브를 만드는 사람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이걸 막으려면 재단 측에서 이렇게 제3자가 만든 오브를 인증하고 또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월드코인 측에서는 제3자가 만든 오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 다시 처음의 문제, 오브의 중앙 집중화 문제가 제기되네요. 오브의 사용을 인증하는 쪽에 권력이 충전하는 거죠. 결국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오브와 월드코인의 시스템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가진 어떤 존재, 흔히 우리가 정부나 국가라 부르는 강력한 존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 이 정부나 국가가 반드시 인간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존재일지에 대해서는 네, 또 여러 철학적인 이야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도 생각해보면 좀 재밌는 게, 애당초 월드 아이디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에 악성 봇이 넘쳐나고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필요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누가 폭발적으로 발전시켰죠? 그래요, 바로 이 사람이 만든 GPT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과 해결책에 이 사람이 있어요. 좋게 표현하자면 결자의 지인데, 좀 꼬아서 생각하면 어디를든 치우든 어느 쪽이든 성공할 경우 돈 버는 건 이변일 거란 얘기죠. 이 월드코인이라는 게 인공지능의 발전을 이끈 테크 부자의 책임감 때문일지, 아니면 그저 거대한 먹거리를 노린 발빠른 투자인지에 대해서는 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인간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디지털 세계에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진다. 고로 인간만의 가진 특징인 생체 인증을 통해 인격에 대한 자격 증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대의 아래 거대한 생체 인증 체계를 구축 중인 샘 월트먼. 여러분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생체 데이터 스캔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증명받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인격 증명을 통해 기본 소득을 수령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시스템을,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 이들의 선의를 믿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근데 정말로 기기 자체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신기해요. 네, 오, 될 수가 없구나.